올봄 나의 루틴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이버대학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젠 진짜 진짜 내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전공 수업을 듣다가 복수 전공을 결심했다. 난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강의는 지루할 것이며 내 인내심을 10분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내가 수강한 대부분의 강의에서 교수들의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느껴졌고, 학위를 위해서 시작했던 내 학업은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만 열정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난 50대가 되면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근데 내 방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아직도 내 직업이 뭐라고 딱히 말할 만한 게 없는 애매한 주부다. 이유를 생각해 본다. 난 항상 돈과 시간은 반비례 한다고 생각했었다. 돈을 벌고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항상 돈이 더 필요했었고, 그래서 알바를 늘리면 열정을 불태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 결국 모든 것들은 시들해져 갔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내게 말하지는 않지만 너의 행동에서 느껴졌어. 미안하단 말보다 사랑한다고 언제나 말해줬지. 어설프고 삐뚤어진 사진 속엔 우리의 행복이 담겨 있잖아. 너는 내게 미소를 그려주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내 물욕과 식욕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지독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요즘,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서야 지독하게 아끼고 살면 알바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벌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지난날 궁색하게 살면서도 시간을 벌어 한 우물을 팠던 친구들 대부분은 그들이 가던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래도 나를 조금 위로해 본다면, 난 어차피 특별히 이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뭔가를 처음 시작한다고 해도 포기할 것도 없고 아무 아쉬울 것도 없다. 난 뭐든 하고 싶은 것이라면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하는 게 더 쉬운 것처럼. 교수님이 추천한 책의 목차와 내용이 궁금해져서 난 구독 중인 밀리의 서재에 책이 있는지 검색해봤다. 내가 찾는 책이 종종 있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없네. 밀리의 서재는 책을 빌리거나 구매하지 않아도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과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책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론 언제까지 내 건강이 허락될지 모르는데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알바를 더 많이 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출을 줄이지 못해 시간을 포기하고 후회했던 지난날의 선택을 번복하고 싶지 않다. 언젠가 내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이 생존을 위해서만 고군분투했었다고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의 내 시간은 더 재밌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될 것이다.